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주시길 하셨다.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여기 와서라도 사랑받으려고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봐요. 제가 기자들보다 자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요일날 제가 라이브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틀 만에 다시 녹화합니다. 원래 수요일이었는데 화요일로 바뀌었어요. 네, 화요일로 바꾸고 오후로 바뀌어서 저는 조금 나은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저희가 이거를 엊그저께 게시를 했는데 우리 방송에서 처음으로 게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그림을 쭉 넣었는데 저기 그 김근수 소장님 자리 뒤에 원래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딱 품에 안는 느낌으로 있었는데 항의가 들어왔어요.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닌데 네.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낼름 바꿨습니다. 아, 그 오해였어요? 네. 저는 김근수가 예수 동생이라고 하지만 왜 마리아 품에 안겨있냐 예수님처럼 뭐 이래서 다른 항의가 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꿨는데 예수님 모습 저는 솔직히 저 굉장히 소극적인 해석이잖아요. 예수님 사진이 없으니까 네. 그림도 한 장 안 남아 있으니까 네. 근데 저 모습 이렇게 우리가 제일 흔하게 기억하는 모습이긴 한데 수염 깎고 머리를 묶으면은 그 슈퍼맨 같아요. 네, 서구인들이 굉장히 신뢰하는 얼굴형. 네, 백인 남성. 약간 턱도 있고, 이렇게. 근데 뭐, 일단은 다들 익숙하신, 아까 이제 방송 시작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요 근래, 요 근래는 아니, 저도 저 사진을 본 게 거의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복원, 그때 당시에 중동에, 그 이스라엘 쪽에 실제 민족들을 분석을 해서 했을 때, 예수님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 거다. 지금 자리하면 나갈 거예요. 라는 추정이 있는데 이게 또 서양인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맞아요.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사람인데 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병이었잖아요. 물고기 다섯 마리 떡 바뀌었나? 바뀌었네. 아니, 목사님인데 아니 바꾸실 것 같아요. 뭐 뜻은 다 예, 제가 뜻은 다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면 그때 당시에 뭐 잡았다고 하는 물고기 모양이 그림이 있는데 네, 그 물고기가 네. 갈릴리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아니야. 아 그래요. 그 물고기가 네. 이태리에서 나오는 물고기야.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소장님 계셔서 옆에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중세 주의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네. 주의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유럽 중심의 교회가 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어떤 문화나 해석 자체가 유럽 중심으로 해석이 돼서 지금 보시는 예수님의 사진도 이렇게 이런 분이 나온 거죠. 아유, 우리 영화도 요새 시대극 같은 거 만들 때 고증 철저히 안 하면 굉장히 욕먹거든요. 그렇죠. 고증이 굉장히 네. 불성실하셨네. 근데 전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 종교라는 게 사실 과학으로 뭐 엄증이 검증해서 뭐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상징이라든지 은유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 예수님이 뭐 저런 구미엔 저렇게 되고 뭐 아프리카에서는 흑인이 되고 네. 여기에서는 뭐 아시아인이 되고 전 이래도 괜찮다고 봐요. 다만 문제는 오히려 이렇게 백인의 형태가 지배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문제지. 네. 네. 그래서 뭐 그 지역에 맞게 뭐 블랙 마리아도 나오고 다 그랬듯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불상도 그래요. 그렇죠. 저기 밑에서 쓰는 불상하고 우리가 쓴 우리는 살이 통통하게 써 있잖아요. 네. 저긴 다 말랐잖아요. 그렇죠. 그 머리도 막 삐죽하게 네. 나오고. 그건 뭐 충분히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로 육신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던 그게 중요한 건 전혀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예. 예수님 모습이 이제 저렇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1990년에 그 이스라엘에 이제 순례를 갔어요. 네. 독일 학생들하고 저하고 이제 한 25명이 갔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점심에 음식을 시키는데 제가 돼지고기 돈가스를 시켰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저는 맛있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학생이 저보고 야 너는 역시 이방인이라 다르다. 팔기는 하네요 그래도. 그래서 예, 제가 팔긴 팝니다. 파는 데가 있어요. 좀 언짢아가지고 네. 야
예수가 동양 사람이냐 서양 사람이냐? 나가 볼 때 너희들이 이방이다 이런 분들이. 맞아 맞아. 그렇게 해서 한번 항의한 네. 일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오병이요 하는데 네. 거기서 목사님 아실 거고 우리 교수님 네. 오병이요 뜻을 아시나요 혹시? 그렇죠. 그걸로 이렇게 왕창 되겠죠. 아무래도 나 모를 것 같은데. 오병이요는 오병이요는 소주 5병에 오징어 2마리. 그래 그래 그렇게 알았어. 아니 진짜 그 원래 그거요. 소주 5병에 오징어 2마리 딱 어울린다. 이건데 이걸 갖다가 뭐 예수가 고기를 몇 마리 잡았냐 이런 뭐, 그런. 그래서 내가 모를 것 같다 그러니까 앞을 막 달리겠네 이제. 그러니까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 내에서는 뭐 그 두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개신교 내에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원형을 좀 찾아가보자 라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드니 갔는데 그 시드니 블루마운틴에 갔더니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다 먹을 걸 직접 기르고 이제 대충 무슨 그림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카페를 운영해요. 그러면서 뭐 12사도 뭐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신앙 공동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잘 모르던 거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12사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살고 싶은 거겠죠. 초대교회 원형을 이루어서 살고 싶은 것인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워낙 부패하고 타락을 했어서 지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움직임과 시도들이 있는데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초대교회를 추적해 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료도 없고 뭐 예수님 사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이것만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종교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까 그래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흑인으로도 동양 뭐 한국 사람으로도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생각해 보면 2500년 전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야기됐던 혹은 행해졌던 어떤 모습이 2500년 후에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맞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함이나 가르침의 뜻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맞습니다. 맞춰서 예. 펼치느냐가 중요하지 초기를 잡고 가자고 하면서 그런 어떤 지금의 생활 양식도 막 심지어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네. 있거든요. 이건 오히려 지금 여기에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해서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관념적인 거죠. 그래서 안타깝죠. 그런 게. 캐나다 같은 데 가면 그런 동네 있잖아요. 아예 19세기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촌 같은. 있죠. 뭐 미국에도 아미시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아미시 교도들도 기독교인들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모습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어쨌든 뭐 초대교회가 됐든 예수운동이 됐든 초창기로 돌아가자는 거는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좀 이게 아닌 것 같아라고 네. 하는 문제 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적에는 정말 밖으로 나와서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맞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이렇게 될 때 이게 오히려 배타적이 되고 사회를 바꾸는 이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종교가 함께 우리가 나누자는 어떤 취지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이제 고립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의 현상이기도 한데요. 네. 이게 그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항상 이걸 생각해요. 잘 될 때 뭐 했지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초대교회를 뭐 찾고 하는 분들은 그나마 정신이라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잘 될 때 뭐 했느냐? 뭐 부흥회, 또 이제 이런 교회 안에 어떤 열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제가 한번 몇 년 전인가 우리 교단에서 한국 교회가 왜 위기인가 이거에 대한 진단을 뭘로 했냐면요. 나온 결과가 뭐였냐면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안 드려서 위기라는 거야. 와, 내가 그걸 듣고 진짜 이게 뭐 야, 진짜 내가 이제 욕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교회는 주일에 오전 예배 뭐 한 10시 정도 11시 11시 10시 11시 네. 드리고 저녁 7시 정도에 저녁 예배 예배를 드렸죠. 네. 그리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뭐 많죠. 뭐 막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열심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된 게 저녁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아, 요새 정광훈이 같은 놈, 똥먹인 목사 같은 놈들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 요새 저녁 예배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오후 예배를 드리거나. 근데 저녁 예배 드린 데도 있겠죠. 근데 많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그 열심으로 돌아가요. 잘 될 때 우리가 그거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 핵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찾고. 아니 뭐 교회가 화장실이냐고. 반스에 똥에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 전 취재 100% 공감하는데요. 이 종교라는 게 우리들의 일상삶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매뭐 주 내내 뭐 일요일날 저녁까지 종교가 위주가 돼서 오히려 그건 좀 약간 광신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신화시키는 해서 거기서 뭔가 자기는 얻는 거지 이건 오히려 신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종교로서 역할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반스한테도 아멘하고 똥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기독교에서 주는 가르침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기독교에서 주는 가르침 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교회를 한참 열심히 다녔을 때 생각과 지금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비교적 편협하고 너무 이제 하나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있고. 그러니까 답정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런 여유를 주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생겼는데 교회는 유일하게 답이라고는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 아니면 네 삶의 가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슬슬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맞죠. 근데 저는 약간 반론이 있는데요. 그렇게 기독교를 이해하는 건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우상화시켜서 가르치는 교수님 지난번에 라이브에서는 그분들도 목사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니 근데 우상 숭배하는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가짜지.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거고 하나님이 뭐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네 삶에 구현시켜라는 게 원래 기독교의 본질인데 그럼 기료 생명이요 뭐 이런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온갖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곧 진리 안에서 너의 모습이다라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줬는데 기독교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또다 심어놓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독교 가르침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게 됐다 하지만 결국 귀결은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 종교적인 가르침과 수많은 철학자와 지금 인간의 지식이 늘어났어도 결국은 그쪽으로 돌아간다고 보는데 그 돌아가는 지점이 하나님이라는 우상으로 가면은 진짜 저는 100% 공감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그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어떤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바를 실천하고 행하는 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가르침 자유주의다. 아니, 자유주의야.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뭐 굳이 갈등 일으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죠. 지금 우리 그 불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 가톨릭도 그렇고 부닥치는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부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데 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데 실패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부처 예수의 그 행동과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예수 부처의 그 따름에서 실패한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전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그분들의 삶을 따르는 행동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나는 예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성도가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에 관한 그 설명이 나는 매력이 없다. 틀린 것 같다. 목사님이 예수를 모르는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한다는 목사님의 삶을 보니까 나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싫어진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종교가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제대로 전하는데 실패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패할 수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성공할 수 있었다면 2000년, 2500년 동안 이렇게 실패를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욕망 혹은 뭐 피조물로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아무리 하느님 와서 얘기하고 부처가 얘기해도 결국은 이 세계에서 그 뜻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제대로 산다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25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일반인들 대상으로 사진 강의를 한 10년 했거든요. 프로들도 오래 하긴 했지만 일반인들 강의하면서 대부분 대상이 이제 강남에 계시는 소위 잘 나가시는 막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었는데 제가 제가 계속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래도 나름 사회의 엘리트층이에요. 근데, 저는 사진을 보는 눈을 길러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시각을, 당신의 시각을 찾아라 하는 게 제 강의의 주제인데, 이분들은 뭐냐면, 1번, 카메라 어떻게 세팅하고, 네. 2번, 꽃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야 되고, 그런 거 세상에 정해진 건 전혀 없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예술의 영역이라는 거는, 자기가 보는 대로 독창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기존에 이제 만들어진 잘 찍힌 사진을 따라 하는 거를 목적으로 삼아요. 그럼 다들 김건희 같은 스타일이네. 그렇죠. 그냥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교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거 되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내가 생각을 해야 되죠. 맞아요. 네. 생각을 하게 하면 사람들 싫어요. 맞아요. 일단 그 강의에 막 첫날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박수 쳐요. 그 다음 날 안 와요 이제. 생각하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뭐 시켜야 되냐면 만약에 절이다. 무조건 삼천배 하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네. 백일기도 하세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컬한 거죠. 아니 근데 거꾸로 이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실패할 수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거꾸로 이 종교적 가르침은 영원한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가 2500년 성공해버렸으면 끝이네? 그렇지. 끝나는 5000년 가도 이렇게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배우고 깨닫고 죽고. 그렇지, 그렇지. 또 새로 시작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 삶의 반복성이 참 아쉬운 거죠. 저는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냐면 교육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드럼을 배운 친구한테 그 들었는데 우리는 뭘 그 음악도 뭘 가르치냐면 똑같이 따라하라고 가르쳐요. 이걸 따라고 연주를 그렇게 가르쳐서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잘 있게 된다. 이건데 이 서양에서는 그렇게 치잖아요. 교수가 너 뭐 하냐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그 느낌으로 해야지. 내지는 뭐 기초는 비슷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걸 만들어내고 자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복사해서 붙이는 게 음악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드럼을 한국 친구인데 엄청 잘 치더라고요. 진짜 잘 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그런 연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육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이걸 바꾸지, 답이 안 나오는 게. 네, 아니, 저 사진을 두 가지 방식으로 가르쳐 봤는데, 기술적인 걸 처음에 알려주면은 금방 늘어요. 요 정도 수준까지는 금방 늘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카메라 지식을 습득시키는 데는 한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절대 안 늘어요. 여기서 못 넘어가요. 그렇죠. 절대로. 맞아요. 자기만의 게 아니고. 자기 그림을, 이게 저는 뭐에 비유하냐면, 작문 수업을 갔어요. 그 글을 쓰는 걸 배우는데 실제로는 가서 글씨 예쁘게 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를 먼저 배우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자기 아이디어가 구체화가 됐을 때 그때 이걸 다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에서의 기술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어떤 빛깔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밝기를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네 아이디어를 보여주는데. 근데 그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네. 형식을 먼저 배우고. 보이는 게 중요해요. 네, 하다 보면은 늦게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안 돼요. 네. 그 불가능해요. 예. 네. 교실이 두 개 있는데, 한 교실 가면, 이 교실 가면 바로 천국 간다.
다른 교실 가면 여기는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실이다. 한국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이죠. 무조건. 바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가르치는 학문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 교회 성당 가면 한국인들은 이 두뇌를 냉장고에다 넣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 그냥 냉장고에다가 두뇌 넣고 와. 그냥 뭐하러 생각해. 그냥 다 필요 없어. 근데 제가 그 독일에서 살 때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혼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잘못 배웠다 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아, 나 정도는 그래도 민주주의 교육을 좀 배울 만큼 배웠다 생각하고 자부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저보고 매일 혼내는 거예요. 너는 민주주의가 생활화가 안 돼 있다. 네 머리에는 혹시 민주주의에 대한 그 개념은 들어와 있을지 몰라도 일상에서 실천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알아봤더니 제가 정말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배웠느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독일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 교육을 시키고 종교 교육을 시켜요. 우리는 안 시키잖아요. 전혀 안 시키는. 우리는 교회 성당 가서도 종교 교육을 못 받아요. 그냥 질문하지 마. 아멘. 묻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돈만 내. 이러잖아요. 믿으면 끝나.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요. 저도 그런 그 실수를 했는데 우리 아들, 딸 학교 갈 때 제가 가끔 그랬어요. 오늘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근데 독일 아이들은 부모가 이렇게 시킨대요. 궁금한 거 꼭 물어봐라. 여기서부터 다른 거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 교회 성당 가면 궁금하면 반드시 물어봐. 끝까지 물고 늘어져. 응? 목사 스님 신부님이 짜증 낼 때까지 물어봐. 아니, 아 이래야 되는데 찍히고 그렇죠. 쫓겨난다니까요. 네.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그럼 저는 그래요? 저는 꿈이 없었겠어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 어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제가 그 목사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저희 둘째 누님이, 저 고등학교 때 목사 해야 되겠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 목회를 하셨으니까. 저희 둘째 누님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야.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아버지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정답이네. 잊어버리지가 않아.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데 저도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에이, 나는 다르지. 나는 다르게 할 거야. 나는 좋은 목사이면서 동시에 일단 잘 나가는 목사. 그렇지. 잘 나가는 목사가 될 거야. 잘 나가는데 좋은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면서 목사들의 목사들의 모든 꿈은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한국에는 그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교회,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두 개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일단은 그래도 아 좋은 목사가 돼야지. 먼저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가는 목사가 돼야지 해보니까, 이 두 가지는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독일이라면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대형교회 목사다? 좋은 설교.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설교를 하면 대형교회 안 됩니다. 맞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아까 우리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설교하면 안 돼. 교회만큼은 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아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냥 쉼을 얻고 좋은 말로 쉼이지. 고민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손님 다 떨어져요. 네. 네 손님 떨어져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러고 살잖아요. 방금 김우 소장님 말한 것처럼 천국 가냐 천국 가는 것 배우는 것을 가냐 할 때 천국으로 확 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기독교가 좀 광신도 비슷하게 변하고 또 더 나가면 불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가 좀 그 점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아, 기료, 진료, 생명이니까. 그거면 왜 내가 내 삶의 구원을 되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풀어가는 게 사실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네. 그런 면에서 불교가 저는 그런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져서 이제 그거를 정리화하다 보니까 또 거기 빠지긴 했지만 그런 과정이 좀 있거든요. 자, 이제 자 그래서 그러면 모든 개신교인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있습니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약간 이제 제과로 저랑 비슷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게 벌써 한 11년이 됐는데 그때 제가 이런 저의 고민과 생각과 이게 맞나 과연?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동의를 해줬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그 무술이 제일 센가. 특히 이제 격투, 네. 이종격투기 생기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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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게 제일 센가 막 그런 거 이제 도장깨기. 네, 그 커서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센 놈이 있어요. 어느 무술을 했던 거 아니에요. 어떤 운동이냐가 아니야. 네, 센 놈이 한 무술이 센 거예요. 그냥.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하시는 말씀도 불교도 마찬가지 뭐 오늘 주제는 원래 그거기는 했지만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심지어 무교인 사람도 좋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이 맞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맞아요. 고민하는 사람 중에 무신교 아이고 도가 텄네. 도가 텄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한 10년 전에 안철수한테 한번 깜빡 속은 적이 있는데 신문에서 우연하게 안철수가 한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안철수가 무슨 말을 했냐면 왜라는 질문을 3번 하면 된다. 그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왜 그거에 대해서 답에 왜 또 왜 이렇게 3번 들어가면은 그 굉장히 이제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 새끼 대단한데 어떻게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그래서 깜빡 속았었는데 얘도 어제 주워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것 같아요. 걔의 모습 보면 전혀 그런 그렇지. 질문이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사진을 저도 하면서 그리고 많이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와서 항상 물어봐요. 너 사진 왜 배우려고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이 사진 잘 찍으려고. 네. 잘 찍은 사진이 도대체 뭐냐? 네 기준에 잘 찍은 게 뭐냐? 아니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예쁘게 찍고 싶어서요. 그럼 뭐가 예쁜데요? 그거에 대답을 다 안 해요. 그거를 그렇죠. 생각을 안 하고 그 간단한 그게 본질인데 그게 먼저 있어야 그렇죠.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럼 선생님이 예뻐하는 거하고 내가 예뻐하는 거 다르다. 네. 우리가 하다못해 뭐 연애를 하든 누군가를 만나든 다 이게 하다못해 입맞추한 거 다 다른데 네. 선생님이 예뻐하는 게 도대체 뭔지 선생님 찾아보셔라고. 근데 그럼 안 와요. 그 힘들어. 예. 들통난 것 같거든. 나의 이 모질함이.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자유로워야 되고. 네. 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사진 하면은 거의 혼자 있어요. 한 10년 이상 그냥 혼자서 작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감독님쯤 아시겠죠? 네.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고요. 스스로에게 질문. 왜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독일은 또 다르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고민을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급속한 경제 성장기를 겪으면서 공장에서 빨리빨리 매뉴얼대로 움직일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면 되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고민하는 애들이 생겨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것만 네. 빨리빨리.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사회를 넘어서기 시작하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각 개인의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그게 우리 원동력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가르치는 우리조차도. 예. 거기 그냥 그런 급속한 경제성장에 더해서 하나 더 네. 분명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남북의 분단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예.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철저하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조금 다르다 그러면 확 몰아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제대로 된 이 21세기 선진 사회를 방해하는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우리는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 공동체고 나쁘게 말하면 집단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 속에도 포함이 되는데 자 이제 남자들이 편안하게 아 우리 집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두 개 다 틀린 그렇죠. 거죠. 이제 네. 뭐 아내랑 나의 집사람? 응?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 와이프를 같이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my wife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어떤 한국 사회가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강해서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이 개별화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약하고. 또 이제 그 기초인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면에서
그러니까 저도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 복음이 뭔지 알아? 몰라. 구원은 뭐냐? 몰라. 쉽게 말해서 정의가 안 돼요. 정의가. 그러니까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정의가 안 돼 있어. 이게 단어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다니는 거야. 아, 교회 다니다 보면. 그리고 전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네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야.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가 전도해야 하는데 그냥 교회를 돌아오면 전도가 데려오면 전도가 땡이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 영업을 해가지고 우리 고객을 늘리는 게 전도.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아 제가 이제 이런 말 여기 나오면 자꾸 제가 네. 제가 이제 어디 이런 다른 나라 갔다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업그레이드 되신 것 같아, 느낌이. 아니, 원래 그랬는데, 다시 뜨인 거야, 다시. 한 대 또 뽕 맞은 거야. 그런데. 저는 우리 종교도 교육도 네. 똑같이 부닥치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답을 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면 먼저 문제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 답을 쓰잖아요. 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답을 쓰려고 준비 일단 해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이제 질문지를 받아. 네. 그럼 내가 준비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성당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 있잖아요. 얘들이 답을 다 외우고 있어요. 네. 수년에 막 들어온 게 막 이제 입회한 사람이 신학을 다 알고 있어. 선행학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다 알아, 얘가. 네. 막 들어왔는데. 네.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답을 다 외우고 있어. 구원하면 뭐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제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 교수님 뭐냐면 질문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예, 예. 근데 우리 개신교 가톨릭은 예. 교리 시간에 성사님 답을 알려줘. 왜야? 그냥 써. 그 답을 딱 써놓고 이 답이 어떤 질문에서 왔느냐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종교. 질문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종교는 답을 알려주고 질문 알 거 없어 그냥 답만 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질문이 없는데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아까 이제 정답이란 것과 한다면 데피니션이 잠깐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언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유하는 측면. 내가 어머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랑은 다 공유하잖아요. 그러나 각자 가진 그 삶의 경험에서 얻어진 나의 어머니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그 소시오라고는 언어학자는 이제 이걸 랑과 빠롤로 이제 구분하는데 데피니션이라든지 어떤 집단 내 공유되는 개념은 사실 그런 언어가 공적으로 소통되는 그 랑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각 개인마다의 독창성 또 종교적 어떤 생활 어떤 체험 역시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존중할 때 맞습니다. 이게 예, 제대로 맞습니다. 다양한 어떤 예. 계층과 집단 간의 차이가 인정되고 소통이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런 부분을 너무 획일화시키고 그냥 정답 위주로 그리고 이 정답 아니면 다른 건 없어. 네. 큰일 나. 이게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좀 그런 면이 강한 게 저 질문 카톨릭 개신교 같아요. 저는 교회는 오래 다니시니까 어떤지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성당은 남의 결혼식 할 때밖에 안 가봐가지고 잘 몰라요. 미사를 그 참여해 본 적은 별로 없어서 그리고 뭐 절에도 저는 절에서 뭐 하잖아요. 불공.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 모습들이 어떻게 다른가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는 네.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성당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절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럼 요거 답 이야기 질문에 대한 답 주시기 전에 네. 교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다양성 인정이라는 측면과 함께 또 하나를 또 추가해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좀 통제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되게 일종의 집단주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신 우리가 이제 분단 상황에서도 그렇고 일제도 겪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교회 안에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한 번은 제가 군 생활할 때 네. 관사에서 하는데 관사는요 아시잖아요 우리 한인 사회 그런 것처럼 군대도 갇혀 있어서 그런지 그냥 소문이 금세 돕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뭘 했는지를 다 오후만 되면은 다른 그 부대에 있는 집사님이 알아요. 네. 그 정도에 서로 막 통하고 막 이렇게 유명했나 보다. 네? 유명했나 보다. 뭐가 불만이 있었나 보지.
그래서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야. 어, 저 집사님 오늘 골프 치셨나 보네. 공군부대는 골프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막 그래서 뭐 또 어땠나 보네. 그래서 내가 여보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생각해보니까 가온이 없는데 내가 우리 집 가온을 이제 만들어야겠다. 우리 집 가온은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말자.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말자. 남이 뭐를 하든 왜 끼어들어. 그래서 뭐 너무 관심이 많아. 너무 통제하려고 하고 통제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을 진짜 인정하고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그게 해결해야 돼 있어요. 우리 카톨릭은 저수지가 예를 들면 비유로 뭐 예수의 말씀과 행동이라고 하면 카톨릭은 그 저수지의 물을 그 파이프로 이렇게 집에 전달하면 그 파이프가 카톨릭 교회고 그 파이프를 잠그고 열고 하는 건 성직자가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축소해 놨어요. 그래서 카톨릭 같으면 신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잘못인데 우리는 그 2000년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서 이게 뭔가 좀 부족하다. 제한됐다. 이게 이제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서. 근데 앞으로 이거 고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한 2000년 걸릴 거예요. 예, 카톨릭 같으면 신부가 없으면 신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너무 현대에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을 해석하는 소수가 있고 그 사람은 그 어떤 라이센스 어떤 특허를 받은 어떤 교육받은 소수가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침묵 속에 신비 속에 각자 알아서 해라. 추측만 하고 모르면 신부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카톨릭은 그 예수의 풍부한 저수지 같은 엄청난 것을 수도 파이프로 축소해버린 그런 안타까운 구조예요. 사실 불교도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불교도 네. 이쪽 그게 종교 권력이겠죠. 예, 예. 종교 권력화가 이미 안착된 뭐 개신교도 그렇지만 맞습니다. 똑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노력은 하죠. 평신도 교회라든지 이런 게 좀 그런 개념 자체가 있으니까 그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게 예전에 의사들 꼬부란 글씨 써서 하나도 못 알아보게 즉 간호사도 못 알아보게 그렇게 쓰는 게 사실 그게 권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정보는 이런 고급진 정보는 넌 몰라. 너 몰라도 돼. 근데 나중에 쓴 거 나중에 해석해 보면 콧물 흘러. 기침 많어. 이런 거 쓴 건데 소화제죠. 네, 그런 거 가지고 아, 뭐 알 수 없는 글을 쓰니까 그거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근데 카톨릭은 실제로 성경조차도 번역을 안 해줬잖아요. 네, 오랫동안 안 했죠. 그리고 설교를 라틴어로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인지 모르는데 저 높은 데 서가지고 옷 멋있게 팍 가운 입고 있으니까 대단해 보이고 실제로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종교를 유지했던 그 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정보, 통제, 권력을 이게 소수에게 집중시킨 거거든요. 네. 이게 성직자 중심주의라는 건데 이것을 지금 교황이 무지무지 깨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직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기득권이, 권력이니까. 개신교는 뭡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해놓고 종교개혁을 했잖아. 근데 여기보다 더해 목사들이. 더 못된 놈들이 너무 많아. 못된 거만 배운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해먹으려면 항상 가려놓고 이렇게 해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구조가. 그래서 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참 말이 맞다. 그 카톨릭에는 교황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한국에는 교황이 저기 여의도에도 한 분 계시고 강동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교황이 너무 많다. 그래서 개신교는 종교개혁하기가 힘들다. 교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놈을 잡고 패야 되는데 팰 놈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개혁이 빨리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카톨릭 개혁은 검찰 개혁보다 어려워요. 아, 그럼 뭐 어느 정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개혁이 검찰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카톨릭의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신부들이 두 가지 면에서 큰 약점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신부대로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먹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의 삶을 알 필요도 없지만은 가까이 할 기회가 너무 차단돼 있어요.
또 하나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안 받았어요. 주로 명령만 하고. 그렇죠. 지시만 사제잖아요, 하고. 사제. 그러니까 신부가 되면 민주주의가 너무 거추장 싫은 거예요. 귀찮고 불편하고. 자, 보세요. 가난을 모르고 민주주의를 모르면 우리 21세기 현대 사회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기서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럼 굉장히 문제다 싶어요. 예? 가톨릭은 사라져야 되겠어요. 아니, 제가 걱정이죠. 제가 가끔씩 목사들한테 저 사회 부적응자들이라고 내가 막 그러는데 우리 신부님들도 만만치 않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근데 지금 뭐. 배불리 해주고 이렇게 좀 보호해 주는데도 뭐 이렇게 신부가 되겠다는 사람 모르겠어요. 목사는 어떤지 승려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줄고 있잖아요. 줄어들죠. 이놈 그러면 왜 그래? 그 자체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이제 사양 산업이 이제 사양 산업이 되니까 사양 산업. 먹고 살 게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그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이유로도 그나마 안정적인 직업군 중에 하나인 종교인이 되는 것도 많았을 있었죠. 거라고 봐요. 네. 네. 가난했던 그렇죠. 시절 특히. 네. 이제 지금 유럽처럼 이제 가난도 좀 많이 좀 줄어들고 민주주의가 많이 생활화된 데에는 가톨릭 신부들이 더 인기가 없어요. 이걸 우리 한국 신부들이 정말 그 위험한 징조로 받아들이고 빨리 개혁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저는 정육인 사제단이 좀 그런 면에서 아쉬워요. 왜 이 구조적인 문제를 모르지 않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즉 가톨릭의 구조적인 문제. 예, 다 알고 네. 있죠. 누가 모르겠어요. 그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득권이니까. 아, 이거 아니겠어요? 신부들이 나서서 개혁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국회의원들한테 연금 없애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검사들이 자기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데 이게 되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그 정의사직 구현단은 아, 이 공공가치를 그쵸. 위해서 예, 예. 자기 성찰하면서 사회를 바꾸는구나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자기가 속한 집단 내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는 침묵하면서 대외적으로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 정의교인 사제단이 이제 70년 80년도에 유신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많은 공로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그 정경심 교수 석방하라 그런 좋은 말씀도 하시고 지난 대선에서 그 윤석열의 그 미신 편향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좋은 일을 하셨고 우리 한국 사회가 큰 이제 그 변화의 전환점에서 아주 그 감사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 정말 인정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가톨릭 교회 내부에 대한 개혁에서는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고. 그 아쉽네요. 그런데 저는 그 자체가 유일신교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유일신교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가능은 해요. 뭐냐면 어떤 식으로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합니다. 제가 26살 땐가 신대원 졸업하고 네. 그 국제선을 처음 타봤어요. 제주도만 가는 네. 비행기만 몇 번 타보다가 그래서 미국을 처음 갔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갔더니 너무 이렇게 뭐랄까 다른 세계니까 그때 20대 중반이니까 막 모든 게 다 새롭고 이럴 때잖아요. 근데 제가 그 미네소타인가를 갔어. 너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순간 무슨 어떤 깨달음이 딱 오냐면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게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한국하고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다양한 내가 알지 못하던 너무 새로운 세계가 이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미국 가면 아시다시피 뭐냐 인종도 다양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다양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통일성 안에 다양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제가 확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어찌 보면 좀 더 마음도 넓어진 것 같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 신앙이 옳다라고만 주장하지 않게 된 것 같고 물론 그전에도 저는 그런 끼가 좀 있었겠지만 그때가 저는 저를 변화시켰던 계기 같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다양함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양성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렇죠. 그 울타리 성품이라는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인종도 다양하고 세상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맨날 다 하나님 거라며 하나님이 만드셨다며 세상을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양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거를. 저는 그런 의미에선 이게 종교다원주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 이건 또 아니야, 난. 아니, 역사 이제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를 하자면 태양이 진짜 전 모든 지역을 다양한 지역을 다 비춰주잖아요. 네. 다양한 지역에선 저 태양을 뭐라고 불러요? 역사는 뭐 선, 여기 뭐 역사는 뭐 해, 역사는 일본 사람 뭐 희, 다양한 이름이 불리지만 네. 그거는 이 그야말로 이 전체를 다 비출 수 있는 진리거든요. 네. 근데 내 집안 나의 내 집 내 집단에 있는 이것만이 진리야. 이거는 각 집안에 있는 등불이야 집안에. 네. 그럼 각 집안에 있는 등불을 우리 것만이 진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종교만이 진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 종교라는 작은 집안의 등불을 잘 그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빛은 빛이죠. 그러나 진짜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이 빛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울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의 이름만 있다면 이건 죽은 빛이에요. 자기 집안 빛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관점에서 저는 인정하는 입장인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양다리파기도 하고 왜 이 태양을 왜 꼭 해라고만 불러야 되는지 저기서 선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왜 내 종교 안에 빛만이 빛이야 이렇게 될 때 저는 그 빛을 죽이는 행위라고 봐요. 그렇죠? 혹시 그 세 분 중에 제주도 안 와보신 분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설마요. 제주도에 오면 3대 거짓말이라고 있어요. 아. 교수님 제주도 3대 거짓말 한 개만 맞춰보세요. 삼다도는 알지만 3개 거짓말은 네. 모르겠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3대 거짓말이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들도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자기 동네에서 본 한라산이 제일 이쁘다. 또 하나는 자기 동네 자리무례가 제일 맛있다. 아, 아 맞아. 나 들어본 것 같아. 다 들어본 것 같아. 하나 또 있어요. 자기 동네 바닷가가 제일 이쁘다. 다 들어본 것 같아. 나 다 들어본 것 같아. 다 들어봤잖아. 들어봤어. 아니, 내가 우 교수님 말씀에 지금 네, 이렇게 네. 그 덧붙이려고 그러는데 우물한 개구리들은 자기가 최고인지 안다.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이게 좀 남의 것도 보고, 예를 들면 우리 카톨릭 개신교가 불교 이슬람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카톨릭 개신교의 약점이나 핵심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거꾸로 마찬가지. 그런데 내가 교회나 성당 와서 매일 그냥 배운 것만 하면 내가 우물한 개구리한 거 몰라요. 알 때 그렇죠.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좀 이런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그것만 한정돼 있으면은 이게 다른 게 여기에 다 갇히는 거야 얘기가. 그래서 저는 이걸 맞아요. 열어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실은 저도 네. 교수님 생각하고 비슷하긴 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네. 제가 목사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그 제가 있는 곳이 어찌됐건 보수 제가 서 있는 곳이 보수적인 교단과 보수적인 색깔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접목을 잘 해낼까 혹은 잘 풀어낼까 왜냐하면 저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저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성은 너무 중요하다. 네. 네. 그 안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하고 네. 저는 지금 세 분 말씀하신 걸 듣고 무슨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종교의 기반이 되는 게 사실은 태양신교에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태양신교에서 그냥 쭉쭉쭉 흘러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으로서 가장 그 숭배할 대상은 태양밖에 없거든요. 태양이 우리 삶을 다 만들어준 거죠. 태양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네. 태양 가리면 다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는 태양계 한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태양계. 네, 태양계 한쪽으로. 아니, 근데, 네. 그 태양신만 큰 신은 아니었어요. 각 네. 지역마다 네. 고대 근동에 보면은 어떤 데는 하늘이 큰 신이기도 하고, 네. 이집트처럼 말씀하신 라, 태양신이 제일 큰 신이고, 네. 또 더 큰 신은 심지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태양신보다 더 큰 신은 달신이었어요. 그렇지 아니 근데 좀 달라. 네. 아니 그렇지만 이제 최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제가 본다면 전 100% 공감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과학이 계속 발전한다 해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식 체계 내에서 우리의 감각 기관 내에서 만들어진 인식 방식을 이용해서 계속 확장은 될지언정 이건 결국 우리의 인식 체계 내 세계.
그럼 결국 태양신, 뭐, 비유를 하자면, 태양신에게, 우리가 어떤, 우리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지점의 능력이. 없잖아요. 가지지 않은 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종교는, 맞습니다. 우리들 만든 지식은, 결국 인간의 자아의식 범위 내에서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 감독님의 말씀에 공감하죠. 저는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고민이 내가 이 교회를 다녔던 거는 결국에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었던 건데 근데 그 안에서는 그거를 전혀 못 느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확 와닿은 게 아, 최 감독님이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아. 불교 철학을 접하고 와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네. 느꼈고 최근에 이제 요새 초근이론 설명하려면은 그 옛날 얘기. 네, 초근 이론을 설명하는데 11차원에서 네. 11차원을 두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11차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세상이 3차원이긴 하지만 인간의 인식은 2차원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대요. 네. 우리가 3차원처럼 느끼는 거지. 네. 뭐 설령 3차원이라 한들. 네. 근데 11차원은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상상조차도 못하는 세계인데 네.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항상 서로 양립하지 않아도 뭐 중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그러니까 그 우주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게 제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네, 결국에 이게 뭐지 도대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게 전부 다 궁금했는데 그게 기존 종교에서는 답을 안 주더라는 거죠, 저는. 최 감독님의 근본적인 어떤 질문. 다시 말해서 뭐 비유하자면 11차원을 내가 알고 싶은데 종교에 없더라. 네. 저는 근데 그거는 종교 책임이 아니라 최 감독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종교에는 담겨져 있어요. 즉 그거를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종교 없다고 말하는 건데 사실 11차원 이쪽까지 다루는 게 사실은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본다면은 근데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뭐 5차원, 11차원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삶이 그것과 분리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우측에 다 중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이 좁은 뭐 예를 들어서 2차원이고 3차원의 삶도 11차원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게 될 때 오히려 지금 말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정말 몇천 년 내려온 이 이슬람도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그런 것들을 거의 말을 안 하고 그냥 외형적인 것 그리고 이제 그런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도 말을 안 하고 지들 돈 버는 것만 얘기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희생자가 네.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개신교 카톨릭 우리 그리스도교는 혹시 초월을 좀 많이 지향하는 초월을 굉장히 가까이는 종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 종교요. 네. 우리 그리스도교는 초월의 달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를 두었는데 왜 우리 자꾸 초월을 따지죠? 그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정치, 경제 뭐 여러 문화 분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오해가 되고 있어 서양에서는. 그런데 이슬람교 같으면 종교는 인간의 기본이다. 선택이 아니고 이건 그냥 기본이다.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슬람교에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내 삶의 기본이다. 그걸 저는 유다교고 이슬람교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가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성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현대의 삶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현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답도 답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괜히 또 우리 기독 개신교인들 요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현대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다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접근이 아닌가 저는. 종교에서는 이 존재의 그렇죠. 근본적인 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혹은 이 접근하기 위한 어떤 지점인데 이걸 가지고 다 그냥 뭐 이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거기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짜맞추려고 그럴 때 진짜 이 종교가 굉장히 아주 그렇죠. 도그마가 되고 네. 사람의 삶을 옥죄이는 게 되고 폐쇄적으로 만들죠. 네. 근데 그나저나 우리
감독님에 대한 답을 언제 해요? 아니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렸는데? 대충 알아들었어요. 네. 아니, 각 종교의 예배라든지, 뭐, 미사라든지, 그 법당의 형식을 얘기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사실 저희가 토론한다고 해서 어떤 답이 나오는 얘기들은 아니고. 종교의 답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종교인들이 좀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않나? 아, 맞아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건 분명히 업데이트보다는 있는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네. 아니, 업그레이드까지 되면 좋은데 그나마 업데이트라도 해야 돼. 업데이트라도 조금 되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종교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던 거를 설명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과학이 뒤떨어졌을 때. 저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게 설득력이 있을 때.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종교는 뒤떨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감독님 참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뭘 좋은 말이에요? 책임 말이에요. 아까 우리 최 감독님이 말이 엉터리라고 말한 이유는 과학이 대답을 다 해주고 있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 근데 아니 왜냐면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우리가 자꾸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는 지혜를 다뤄요. 네. 과학은 지식을 다룹니다. 그렇죠. 그럼 차이가 뭡니까? 지혜는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고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 삶에 반영될 수 있는 살아있는 거예요. 지식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죠. 지금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 과학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은 변하고 또 계속 나갑니다. 과거의 과학적인 거는 뭐 중세 때는 편편했지만 그 후에 지구의 모양은 둥그러졌어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과학적 지식이 100년, 300년 후에 똑같을까요? 우리가 이 세균을 알게 된 건 몇백 년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연구로 아 세균도 있어. 그때는 기운 뭐 나온 기운 뭐 그렇지. 이렇게 네. 했지 뭐 악령 뭐 이렇게 했지 세균이란 미생물 병원체가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패스트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인데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런 지식의 사실의 본질은 뭐냐?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시 집단이 다수가 합의하는 게 사실이에요. 즉, majority. 이 시대의 다수가 아, 지구는 편편해. 지구는 둥그래. 이러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진정한 모습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인혁당 사건 같은 것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간첩도 아니고 그냥 뜨거운 열정 가지고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에 나왔는데 그 당시 뭐 판검사건 언론이건 다 얘 빨갱이야 이러니까는 그 대학생 애들이 판결이 있어서 24시간도 안 돼서 형장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왜? 걔네들은 그런 간첩이 사실이니까. 왜? 그 당시 다수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죽여도 그냥 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과학은 끊임없이 그런 지식 탐구를 통해서 좀 더 본질에 가까워하는 노력일 뿐이지 이 과학의 지혜나 이 삶의 본질,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에서 다루는 것은 지혜고 그리고 이것은 결코 과학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이슬람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굉장히 괜찮은 종교다 의외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김구주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종교가 그냥 선택지가 아니라 이슬람교처럼 아예 우리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옳은 주장인 것 같고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대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무슨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또 그것도 맞는 얘기고 지혜를 찾아야죠. 지혜. 그렇죠. 지혜를 찾아야죠. 그래서 그 지혜가 뭔지 뭐 그 우리가 알 수가 다 알 수는 없겠죠. 어떤 종교를 통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겠죠. 아니 저는 명확하진 않지만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아니 그렇게 패배주의 젖지 마십시오. 근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네네. 100%는 없겠죠. 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목사라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복음의 핵심을 자기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전해줄 수 없다면 목사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100%는 안 되겠지만 예. 근사치의 답은 찾아갈 수 있다. 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리는 마지막에 발견하는 거지 처음부터 갖고 가는 건 아니다 말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내가 길을 알고 진리를 알아가지고 여기서부터 나간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맥락에서는 저도 뭐 공감하는데요. 네. 다만 진리를 마지막에 알 수 있다는 거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우리 이 자체가 이미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네. 아유, 이게 하나님 나라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똑똑한 놈은 미리 알 수도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끝. 은혜 받은 놈으로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하시고.